그 맛을 좀 살려보려고요. 예. 제주만의 독특한 조리법이 돋보이는 고기국수. 이 고기국수가 제주의 대중적 외식 메뉴로 자리 잡게 된 건 불과 2, 30년 정도인데요. 그 맛이 실은 시집 오던 날 먹던 국수 맛의 기억을 살려낸 것이라고 하시네요. 아닌 게 아니라 제주 토박이들 대부분이 처음 고기국수를 먹어본 기억으로 마을 잔칫날에 먹던 잔치국수를 꼽습니다. 마침 한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. 이 집 잔치 음식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도 바로 국수. 육지에서도 혼인잔치를 국수 먹는 날로 부를 정도로 국수를 즐기지만 제주도 역시 돼지고기로 육수를 내고 그 고기로 고명을 삼은 고기국수가 빠지지 않습니다. 먹을 게 귀했던 옛날에는 고기도 고기지만 국수 그 자체로도 아주 귀한 음식이었죠. 우리 어릴 때는 이웃집에 잔치 있으면 그때만 기다렸습니다. 국수 한번 먹어보려고. 그 맛을 지금도 못 잊겠습니다. 옛날에는 진짜 맛있었습니다. 네. 육지 쪽은 지금 뭐 잔치국수 하면은 멸치 육수 아닙니까? 요는 뭐 멸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돼지고기 갖고 육수를 내니까 좀 반백한 건 있네, 그래도. 시족 공동체가 중심이 되었던 옛날 제주에서 혼인식의 의미는 아주 특별했습니다. 가문의 결합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의식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음식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했죠. 예나 지금이나 잔칫집 뒷마당은 언제나 돼지고기를 삶는 커다란 솥이 내걸립니다. 물을 양껏 부은 솥에 된장을 풀어 넣은 다음 생 돼지고기를 덩어리째 넣어주면 그만인데 간단해 보여도 나름의 세심함이 필요합니다. 너무 익혀버리면은 이게 살도 너무 푸석푸석하고 먹기도 좀 세고 좀 피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만 살짝 저번에 네, 그래가지고 그래야 고기가 좀 연하고 부드럽고. 그러고 보니 이분 돼지를 삶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제주의 시골 남자들에겐 이 정도쯤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시네요. 이렇게 삶는 것은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? 아, 이건 뭐, 촌에서 살면서 다, 이 동네 단체마다 돌아다니면서 다, 그 수능을 있지 않습니까? 그거 해가지고 같이, 아플 때는 이것도 해주고, 저것도 해주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요. 주방에서는 제주의 중요한 잔치 음식 중 하나인 몸국이 끓고 있습니다. 돼지뼈를 구워낸 육수에 제주바다의 흔한 모자반을 넣어 양을 한껏 불린 몸국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한 전통 음식이지요. 어머니, 이거 잔치 때마다 이렇게 몸국을 만들어 드시나요? 예, 예. 제주도는 이렇게 저기 제주 저 잔치 때 돼지를 한꺼번에 좀 많이 삶아가지고 국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, 몸국을. 옛날에는 좀 귀했잖아요, 돼지가. 돼지고기를 삶아내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국물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그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. 고기를 건져내고 남는 이 국물은 또 잔치국수를 말아내는 육수로 쓰인다고 하니 버릴 것 없이 알뜰하게 나누는 지혜를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굵은 면발에 듬사하게 썰어낸 돼지고기, 여기까지는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고기국수와 다를 바가 없는데 가만 보니 이 육수가 좀 다르죠. 돼지 사골 대신 돼지고기를 삶은 국물에 바로 국수를 말아먹는 이 방식이 실은 제주 고기국수의 원형인 셈입니다. 짜짜. 술은 우리끼리 먹습니다. 가난한 옛 시절 알뜰한 나눔의 지혜가 깃들인 고기국수, 그 의미가 더 각별하게 느껴집니다. 제주에서는 그럼 언제부터 이 고기국수를 먹어왔던 걸까요?
우리나라에서 밀국수를 먹어온 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일이긴 한데 밀이 워낙 귀했던 탓에 국수는 궁중에서나 즐겼지 보통 사람들은 구경조차 못했다지요. 하물며 변방의 화산섬 제주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. 대신 제주에서 흔했던 건 메밀입니다. 제주의 전통 음식 중 국수라 할 만한 것도 모두 메밀로 만들어진 것뿐이었지요. 제주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긴 재래시장. 이곳에는 제주식 전통 순대집을 비롯해 제주 대표 외식 메뉴를 탄생시킨 원조집들이 꽤 많은데요. 40년을 한자리를 지킨 이 꽁메밀 칼국수집도 그중 하나입니다.